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현경대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19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통일위원회 화이팅! 예, 우리 저기 통일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저희 현경대 고문님, 또 그리고 또 조성환 교수님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통일위원들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황교안 당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9년도 현재 이 통일의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최악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올해만 들어가지고 8번째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그 실정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또 논의하고 생각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또 행동해야지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오물쩡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강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우리 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통일의 길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같이 또 국민과 논의하면서 함께 길을 열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 이런 슬로건입니다. 우리 통일위원회에서부터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잘못된 통일 정책, 또 외교안보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위원들께서 함께 오늘을 이기고 다 함께 내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매번 달라요. 근데 오늘 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임명장을 드리면서는 밝으면서도 결연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경대 고문님도 여기서 오랜만에 뵀는데 큰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예, 왜 서 계세요? 카메라 잘 제가 이번에 우리 당 대변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일을 잘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일 못하는 분 모셔왔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여기저기서 우리 당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잘 또 모셔서 위촉식을 드리게, 위촉장을 드리게 된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성환 교수님 또 현경대 고문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이 계셨는데 다 듣지 못해서 아주 아쉽습니다. 조성환 교수님 앞부분 내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앞에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좋았으니까 앞부분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서 지금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 어쩌다 보니까 이 정부가
마치 이 통일에 그동안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나라의 안보와 또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 주변 상황은 정말 엄중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또 핵 고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거의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쏴주겠지. 나라의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야 평화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만만하면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주었던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그 삼각관계가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왔었는데 한중 관계도 흔들리고 있고 한미 관계도 흔들리고 있고 또 한일 관계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 정부는 이러한 위험과 또 도발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뭐 오로지 친일, 덧씌우기 이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감싸는 데 바쁘고 또 대변해 주는 데 바쁩니다. 그러면서 북한 11월에는 김정은을 초청하겠다 하는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걱정이 심히 됩니다. 과연 이 정권이 꿈꾸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일인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좀 잘 알려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반도의 남쪽에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여기도 핵이 있고 거기도 있으니 그쪽부터 해결해라. 먼저 들어오지 않았냐? 다 나간 걸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호도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말이 참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누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누가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누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까? 이 부분부터가 우선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정부의 입장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북핵 폐기가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핵을 없애고 정말 평화의 공동사회로 나오라.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인데 여러분 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부가 하는 말 중에 북핵 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한반도 비핵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북한의 비핵화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히 걱정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을 잡고 우리 한반도 안전을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해야 힘을 바탕으로 평화가 오고 또 그런 힘이 있어야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방금도 제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우리 통일 정말 필요한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과연 어떤 통일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합니다. 아무 통일을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원칙에, 원칙과 비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자유민주 통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실질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또 통일 편익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하고 또 통일의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을 수 있도록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이런 준비들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를 않고 있어요. 2016년으로 기억됩니다.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 10여 년을 끌었어요. 그러다 이제 2016년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북한인권법이 마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들고 또 예를 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북한이 어떻게 인권을, 북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자료화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북한 인권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오던 것들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관심을 끊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탈북한 모녀가, 모자가 아사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굶어 죽다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복지 관계자들, 복지 비용 다 어디로 가서, 그저 무슨 간장인가 소금인가 한 준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가보시지 못했으면 좀 시간을 내서 좀 가서 같이 좀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떨어져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좋은 의제로 좀 만들어서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통일을 향해 가는 발걸음 어렵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조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 대한민국의 번영을 우리 세대에 미루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계속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탈북민 가족인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우리 집 막내인데 여기 와서 이제 출생했습니다만은 어릴 적에는 늘 그 우리 살던 연백연안인데 저 교동에 가서 강화도 교동에 가서 그쪽 바라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해 주셔서 이 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